자, 오늘은 맥추 감사절인데요. 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에는 이동 생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 보리아미를 거두게 된 것이 첫 수확인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절로 지내게 된 것이 맥추 감사절이 되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주일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일상화되었죠? 늘 감사가 넘치죠?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겉으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감사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앞설 때가 더러 혹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는 이런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는 복잡다단한 정말 다사다난한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을 때만 기뻐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불평하고 구원의 간격보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24시간 내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집중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온통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이 뿌리 박혀 있을 때, 훈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힘을 얻고 이런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기도부터 하십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지낼까요?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십니까?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여 주님을 일정 시간 골방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의 아침부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도 아침에 못하시는 분들은 밤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뭘 알게 될까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렇지만 주님을 배신하여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늘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 의지할 곳 없을 때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런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 오늘도 느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눈도 안 돌리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 느끼시죠? 그런 사랑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글쎄 멀뚱멀뚱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늘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느껴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나에게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어려울까? 마음이 아플까?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하는 사람을 보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연애해보셨죠?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환해요. 옷 모양새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누구나 알 수 있어. 아,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왜 그렇게 얼굴이 기쁠까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한 사람의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의 사랑을 얻는다는 그것만으로도 단 한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밝게 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훤을 날아다니는 힘을 준다고요. 한 인간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찌푸리고 다니겠어요? 죽을 상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겠죠?
감사가 넘치겠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습니다. 절망할 때 있습니다. 좌절할 때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될 때 있습니다. 어때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보다 더 팔자가 센 사람, 어려운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이 죽자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한 나라의 왕이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의 심령을, 심정을 누구에게 딱 일일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해요. 정말 그 속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정말 저 사람들이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요. 저 사람들 너무너무 나빠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다 사악합니다.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하나님에 다 일일이 고백을 해요. 기도죠? 예, 그래서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악을 행하고 어찌 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일러져요. 자, 그런 속상하는 말을 하니까 어때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편 56편 8절 이후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다윗은 속상한 거,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일일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그런 든든함을 느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눈물이 정말 병에 담을 정도로 쏟아지는데 주님,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라고요. 병에 담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주님 앞에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주님 의지하면 살아갈 것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런 모든 고백 끝에 맨 끝에 보시면은 보세요.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선함이 산적 뭘 드린다고요?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 그런 속상한 속의 글을 다 얘기하고 나면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상하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전화하면서 그 한을 사람에게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그 한을 사람 앞에 다 풀어놓으면 세상만 시끄러워져요. 가족이 시끄러워져요. 일이 해결 안 돼요. 불평과 원망과 악함이 가득한, 예, 참 아름답지 않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럴 때 이 다윗처럼 우리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다 들어주시고 다 얘기하고 나면은 다윗이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경지죠. 아무나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얼마나 집중해서 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한시도 쉴 틈이 없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숨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름하여 한숨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한숨 기도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뭐 어려우면 어때요? 신앙생활에 오래 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어때요? 뭐가 나오죠? 주여 하죠.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땐 주님 오늘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조곤조곤조곤하게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일할 때는 어떡해요? 그렇게 하다는 언제 일해요? 그죠? 일 안 하고 주님 앞에 막 그 벽을 보고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하면 잘리죠. 일해야 돼요. 근데 일하면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숨 기도. 그럴 때 막 무거운 거 막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럴 때는 또 일을 해야 될 때 어때요? 주여. 이러면 이건 뭐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그죠? 주여 힘들어요 하고 나면 어때요? 힘이 나요 또. 그죠? 이렇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막 피곤하고 어렵고 하면 짜증이 나는데 주여 하고 나면은 주님 힘들어요 하고 나면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또 와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성령 안에서 위로해 주는 걸 제가 느끼지 우리가. 그러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힘든 거 알고 그래 힘들지 하고 한마디로만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또 느낀다고요. 그럼 그래요 하면서 또 힘이 나죠. 주님 하면은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너무 기쁠 때는 주님 내가 이거 해줘서 기쁘고 이렇게 말할 틈이 없어요. 너무 기뻐 주님 이러면 주님 어째요? 너무 기쁘구나 알아요. 한마디만 하면은 그게 너무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죠. 오래 살은 부부간에 일일이 말 안 해도 한마디만 하면 여보 당신 하고 부르는 그 어조에서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어쩌고저쩌고 온갖 얘기를 조금 하지 않아도 주님 이러면 또 알고 주님 이러면 또 말이 여러 가지가 주님 하면 주님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어려운 이거 아시잖아요. 이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름하여 한숨 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늘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한번 전화 통화됩니까? 그거 어려운데 대통령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화 눌 핸드폰 누르지 않아도 주님 부르면 얘기해 주시고 그죠? 막 이렇게 만나려고 막 스케줄 짜고 막 시간 맞추지 않아도 우리가 24시간 항시 주님 부르면 대기하고 계셨다는 듯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과 24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또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 이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누가 교제합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하죠. 성령께서 교제를 하면 감동하심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동하심을 주시죠. 이제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감동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심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자,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른 척 해버려요. 아, 그래? 아, 그거 별거 아니지.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늘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기죠. 시작.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을 수가 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깨닫고 끝나버려요. 사랑해야지 하고 끝나요. 감사해야지 끝나요. 끝나지 마시고 자 21절에 보시면 뭘 하라고요?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사를 취하느냐 불평을 취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24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훈련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카톡을 가끔 쓰기도 하죠. 여러분 카톡 있죠? 이제 카톡을 잘 못 저기 카톡 어르신들은 보면은 카톡 이렇게 문자음 땡땡 똥똥 하는 문자음을 무음으로 못 해 가지고 켜 놓는데 켜 놓으시면은 누가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일하는데 어때요? 시끄럽죠. 그럼 자 나한테 문자가 올 때 가장 사랑하는 교구장이 아니면 사랑하는 식구가 이제 문자를 올 때 똥 시끄러워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짜증나. 짜증내십니까? 누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관심해서 소식을 전해주는구나. 누구지? 감사함으로 그 카톡을 열어보십니까? 짜증내면서 열어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 뭘 취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걸 취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럼 끝.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 자리에서 끝. 집에 가면 완전히 옛 습관대로 그대로. 자 카톡 띵띵 하면 시끄러워서 그냥 팍 나가버려요. 그냥 누가 이렇게 나 바쁜데 이렇게 카톡을 계속하지? 하면서 나 바쁠 때 문자 하지 마. 어떤 때는 그 단체 방에. 그럼 문자 탁 남기고 나가요. 그 마음이 뭐죠? 뭘 선택했습니까? 악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악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조그만 행동이 딴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악이에요. 좀 기분이 나빠도 저 사람 저런 게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늘 일하는 시간에 좀 문자가 오는 거는 나쁘다. 그럴 때는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못하니까 내가 조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신중하게 얘기를 자기 사정을 알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카톡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이 카톡방을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있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께서 좋은 것을 취하는 편을 답을 주기를 기다리기도 전에 성질 나서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합니까? 악을 취하고 있습니까?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내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기분 나쁜 거를 확 표현을 해버리죠. 자, 좋은 것을 취했습니까? 악을 취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랑의 집 숙소에서 한밤중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먹고 이분이 늘 밤에 술을 먹고 이제 일찍 내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술 먹고 11시 12시에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자는 사람을 그냥 건드리고 때려요. 그러니까 자다가 한 대 맞으면 어때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기분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다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늘 참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정말 피곤한 사람을 한 사람 그 같은 시간에 한잔 하셔가지고 건드렸어요. 툭 건드려 때렸어요. 근데 자다가 이제 한 대 맞으니까 이분이 좀 주먹이 세요. 누구야 하면서 한 대 확 쳤는데 코뼈가 그냥 피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서 이 근처에 아주 몇 년 전이어서 아주 오래 전이었어요. 계시는 목사님이 출동을 했죠. 밤에 왔더니 이제 사랑의 집에 그랬더니 뭐
가만히 있겠어요. 두 분이 이제 엉겨붙어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이제 말려가지고 피가 나니까 두 분 모두가 다 병원에 모셔가지고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술 먹고 와서 이렇게 먼저 건드린 사람이 많이 맞아버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예,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많이 다쳤잖아요.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자기가 많이 다쳤기 때문에 당신이 병원비 내라 해가지고 이제 조금 다친 사람은 많이 때린 죄로 힘이 센 죄로 그걸 이제 병원비를 다 이제 하고 목사님이 잘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서로 이제 보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내가 피해자다. 근데 참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좋게 얘기해서 또 어느 순간에는 아, 그렇지 뭐 우리가 서로 다 잘못했지 뭐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냥 이제 이게 막 분쟁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두 사람 조정해드리려고 애를 쓰다가 먼저 맞은 사람, 코뼈를 상하게 한 사람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코뼈가 상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판 법정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항상 매사에 분별력 있게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실 내가 먼저 때렸는데 그 사람이 병원비 내줬으니까 그거라도 고맙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늘 술 먹고 온 자는 사람 매일 깨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착해서 참아주고 나를 여태까지 봐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밤에 술 먹고 사람들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취하며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생각했어요? 악을 생각했죠. 왜 저 사람이 나 보상해 주도록 나 코뼈가 부러졌는데 목사님이 저 사람 잡아놔야지. 그래서 나한테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목사님이 왜 저 사람 감동 못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놔두는가 해서 그 죄를 물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가 감옥도 아닌데 어떻게 그죠? 어른을 성인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긴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해서 내 편에서 내 입장만 내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항상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활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누가 나한테 어떤 한 소리 해요. 좀 기분 나쁜 소리 했어요. 자, 들으면 어때요? 속이 그냥 화가 확 올라오죠? 그때, 자, 어떤 것을 선택해?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런 말을 해? 나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 선택하면 뭐가 나가죠? 주먹이 나가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이 뭐 딴 데서 화난 일이 있었나 보다.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나 편하니까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겠지 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생각을 선택한다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조금 어려운 말을 해도 한 사람이 참아주면 그 자리에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우리는 나의 24시간 중에서 항상 모든 것에서 불평과 감사 중에 감사를 여러분들 취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관용 중에서 관용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 중에서 용서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엔 뭐가 넘쳐날 수 있죠?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고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빌립보서도 쓰고 이제 옥중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취했죠?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좋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수 취급당하죠. 사람 취급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의 자유가 없죠. 이런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좋은 것을 생각했을까요?
이로 인하여 복음이 잘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하며 또 기록한 이 모든 서신서가 더 복음 전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며 내가 복음 전파에 참 내가 메인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